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돈버는 정보, 도로, 길이죠. 한국엔 있으나 일본엔 없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넓다, 넓은 편입니다. 16차선이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의 도쿄를 가봤더니요, 4차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2차선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그 당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나라 경차 기준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일본은 660cc 이하입니다. 차가 작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일본은 16차선은 거의 없지만 4차선, 2차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도로 면적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쿄는 서울의 3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에 초보 운전 표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 운전 표시를 국가가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개인별로 개성이 넘치는 여러 가지 표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은 초보, 내림은 남보, 햇병아리, 소뚜껑 운전하다 나왔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왕초보. 이 보초는 또 뭡니까? 보초는요, 초보를 뒷유리창에 붙이는데 순서를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본 사람이 초보가 아니라 보초가 된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를 붙이고 다닙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초보 운전 표시는 와카바 마크라고 해서요. 이렇게 쌍둥이 그림을 붙이고 다닙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요. 많은 기존 운전자들이 배려를 해줍니다. 배려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고가 났을 때 기존 운전자들은 중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다양한 표시를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보 운전자가 있으면 좀 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 운전 표시를 붙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붙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부 주관으로 뭐 일정한 마크를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혜택을 준다면은 좀더 사회적 비용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있으나 일본에 없는 것. 쓰레기 한번 볼까요? 한국은 도로에 쓰레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요,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끌때다 던집니다. 어떨 때는 도로 고속도로 갈때 행락철에 막 먹고 남은 쓰레기들을 막 창밖으로 막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깨끗합니다. 두 번째, 도로에 하자가 난 부분들이죠. 홈이 파였거나 뭐 이런 거 유실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많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때 보수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홈이 파였을 때 조그마하면 모르지만 큰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일본은 그다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복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폭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지진하고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도로 하자 부분들이 우리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음은 경적 소리가 되겠습니다. 클락션 소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클락션을 눌러댑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클락션을 거의 누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던 차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앞차가 출발하지 않잖아요. 0.1초 만에 뒷차가 클락션을 울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 2, 3초 정도 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시 카메라 알아볼까요? CCTV라고 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영국과 한국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600만 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도로에는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감시 카메라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속도 위반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심하라고 안내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데요. 일본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을 별로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속방지턱이라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규정대로 안 해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스톱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달리다가 거길 통과할 때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속방지턱이요. 10m를 가는데 3개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가속하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이거를 장애물을 설치한 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정말로 없습니다. 스피드 방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본은 나름대로 그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는 과속을 진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각종 표시들이 많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바닥에 표시가 많이 있어갖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차선도 막뭐 톱니바퀴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각종 표시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본은 특별한 게 많이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뭐 멈춤이라든가 뭐 서서히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습니다. 다음은 외제차 알아볼까요? 이건 도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제차가 굉장히 도로에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차는요, 코롤라라고 하는 차입니다. 일본 말로는 카로라 하거든요. 화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어떤 차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66년도 발매한 이후로 지금까지 5천만 대 이상을 팔린 기네스북에 오른 차입니다. 일본 차거든요. 일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국 제품에 대한 애국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자국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정지선 준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지선을 과거에 거의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정지선을 모두 지키면 냉장고를 주는 포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어갖고 정지선을 많이 지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지선을 다 지킵니다. 대부분 다 지킨다는 것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정지선을 준수할 뿐입니다. 하고 단순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죠. 왜 우리랑 일본은 다를까요? 문제는 바로 인식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따로, 실전 따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교육 따로, 실전 따로 그러면 나중에 사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그를 실천한다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로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